안녕하세요. ETC 게임입니다. 이번에 볼 게임은 하이드 앤 시크라는 게임인데요. 이제 숨바꼭질이라는 뜻이죠. 이게 얼마나 잘 구현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광고를 봤을 때는 재밌어 보이더라고요. 바로 한번 해보죠. 자, 플레이를 누르면 바로 시작될 것 같고요. 지금 뭐 킥킥대고 웃고 있는데 뭐 비웃는 건지. 자, 이렇게 눈을 가리고. 오. 자, 그러면은 뭔가 움직여야 할 텐데. 아. 이렇게 화면 아무데나 조이스틱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긁으면 되고, 일단 여기에서는 뭐 숨을 데가 없어 보이죠? 설마 서랍 안에 들어가진 않았을 거고. 이렇게 해서 문을 누르면, 야, 이거 무슨 광고가 트랩처럼 탁 누르니까 바로 퐁 하고 나오네요. 아, 이거 방심할 수가 없어. 자, 지금 무슨 통로 같은데 여기도 열리나? 그런 것 같진 않고 웹이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요? 설마 여기 뒤에? 일단 가지진 않고. 2층도 그러면 못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 들어가고. 여기 뒤에 뭐 있다. 자, 이 숨어있는 레벨이 진짜 좀 애들이 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일단 쟤 찾고. 야, 너 보인다. 너 보여. 일단은 맵을 구조를 한번 좀 잠깐 보죠. 아, 이런 식으로 맵이 상당히 좀 넓군요. 뭐 숨을 만한 곳은 별로 없는데 맵은 상당히 넓게 돼 있습니다. 자, 이거 발견했으면은, 아, 이런 식으로 터치하면 되는군요. 찾으니까 갑자기 펑 하고 사라졌습니다. 뭐 유령도 아니고. 자, choose your bonus라고 해서 뭐가 있는데요. 이거 뭐야? 컴퍼스랑 개가 있어요. 무슨 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받아보죠. 강아지로. 자, 받았구요. 뭐 차이가 없는데? 어디 쓰는 거야? 이번 판에 이제 두 명이 숨는 것 같고요. 근데 이거 나만 계속 술래 해야 돼? 나도 숨어보고 싶은데. 자,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. 자, 보면은 일단은 지금 세 군데가 보이네? 아, 여기 한 군데랑 제 옷장. 저 옷장이 왠지 수상한데 잠깐 한번 뒤져보죠. 맵은 좀 바뀐 것 같아요. 아까 그 집인가? 좀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것 같은? 자, 옷장 한번 열어보죠. 아, 옷장에는 없고요. 그러면 저 다음 방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. 한번 넘어가 보죠. 여기도 터치로 열렸고요. 아, 여기 한 명 보여요. 너무 쉽게 숨었는데? 아, 이게 강아지야? 아, 보너스. 요 강아지가 있는 위치는 숨어있는 애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여기 둘 있어요. 너무 쉽게 끝났는데? 여기 방 한번 넘어가 보죠. 뭐 어차피 컴퓨터지만은 또 이렇게 애들이랑 술래잡기 할 때 이렇게 못 찾는 척을 해줘야 되잖아요. 뭐 그런 것처럼. 어딨니? 이러면서. 여기는 욕조인 것 같고. 여기 샤워실. 오케이. 뭐 집 구경은 다 했습니다. 이제 찾으면 되죠. 야, 너 보인다. 그리고 얘는 뭐야? 숨은 거야 아니면 강아지 때문에 쫄아 있는 거야? 뭐 아무튼. 아, 찾으니까 강아지가 펑 하고 없어졌거든요. 이거 왠지 제가 아까 예상한 것처럼 그 숨어있는 애가 있는 쪽에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또 두 명인데 뭐가 집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.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. 기대가 됩니다.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. 강아지 또 여기 있구요. 일단 바로 보이네요. 숨는 거는 뭐 여전히 잘 못 숨는군요. 야, 여기 굉장히 큰데 무슨 별장 같은 데인가? 여기는 못 올라가고. 커 보이지만은 어쨌든 1층. 뭔가 전면보다 더 쉬운 것 같은데? 여기 한 명 숨어 있고 또 찾았고. 그 다음에, 아, 여기 또 있어. 저 강아지가 있는 쪽에는 꼭 이렇게 숨어있는 애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옷장 한번 열어보죠. 뭐 찾았지만은 한번. 자, 열렸고요. 뭐 아무것도 없네요. 그러면 뭐 끝내야지 뭐. 뭐 나름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숨어있는 애가 좋지 않았네요. 자, 다음 장소고요. 이번엔 세 명이에요. 그리고 보너스에 강아지랑 스틱이 있는데, 강아지는 효과가 다한 건지 아니면 또 생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스틱 한번 받아보죠.
안타깝게도 눌리지가 않습니다. 그럼 뭐 패스. 자, 3명이고요. 자, 찾아보죠. 아까 그 집이랑 다른 집인 것 같아요. 여기는 없는 것 같고, 굉장히 집이 깔끔하고 방은 넓지만은 아무것도 없는. 좀 뭐 여러 개 좀 그려놓지. 자, 다음 방. 오, 여기 통로 같은데네. 야, 집이 상당히 큰가 본데. 오, 여기 뭐가 보이나? 2층 복층인지 아니면 지하실인지. 오, 아무튼 뭐가 보이고요. 여기로 갈 수 있나? 아, 상당히 넓은데 여기 안 들어가진 되겠죠? 오케이. 그러면 여기 또 넘어가고요. 야, 여기만 해도 무슨 방처럼 써도 되겠어요. 상당히 넓은 집이네요. 자, 다음 방 바로 보이죠? 여기가 왠지 좀 안방 같은 느낌이네요.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야 설마? 여기 보이죠? 머리카락 튀어나온 거. 여기 세 명 다 모여 있는 거고. 어, 여기도 뭐 별거 없네. 요렇게 비어 있는 곳에 뭐가 좀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. 일단 너네 둘 찾았고, 그다음에 한 명은 옷장 안에 있죠? 자, 옷장이 열렸고요. 여기 숨어 있군요. 이번에도 세 명이고요. 자, 시작됐고요. 자, 이번에도 오, 여기는 또 다른 별장 같은 느낌이네요.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. 아,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이번엔 두 군데가 있어요. 오. 아, 여기는 약간 좀 뭐랄까요? 입구, 뭐 대기실 이런 데 같아요. 오. 야, 상당히 넓은데. 오, 그래요. 좋습니다. 자, 첫 번째 방 여기 들어가 보죠. 자, 첫 번째 방 문이 열렸고요. 어디 보자. 야, 이번에는 뭐 곳곳에다 이렇게 숨겨놨구나. 이거 별로 반갑지가 않은 게 뭐냐면은 이거 누를 때마다 광고 나오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좀 덜 눌렀으면 좋겠는데 광고를 이렇게 숨겨놨습니다. 지금 아까 전에 여기 보면은 조금씩 뭐가 튀어나오죠?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. 여기 한 명 찾았고요. 그리고 여기 있으려나? 없을 것 같은데? 역시나 없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방 여기 열렸고요. 오, 여기는 뭐 하는데요? 상당히 넓은 데인데 뭐 안 쓰는 장소 같아요. 뭐 창고 아니면 강당 그런 느낌이 나네요. 여기에 두 명이 숨어 있을 텐데 여기 하나 보이죠? 그 다음에 아, 오, 문 뒤에 숨었어. 이거 만약에 순발력이 있었으면은 제가 들어갈 때 이렇게 문 뒤로 살짝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겠죠. 애들이 그래도 나름 꼼수 안 쓰고 이렇게 가만히 있네요. 오케이. 응? 여기 찾고. 아, 또 멀리서는 안 되네. 여기서. 이것도 안 되고. 응? 오케이. 네, 게임은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. 좀 더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이패드에서 뭐가 최적화가 안 돼 있는지 계속 끊겨가지고 더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. 하이드 앤 시크 숨바꼭질 게임이었는데요. 뭐 역시나 뭐 광고 게임 수준답게 뭐 그냥 그랬습니다. 혹시나 재밌어 보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